남자들의 주부생활 이진호 셰프입니다. 오늘의 요리는요 꼬막 비빔국수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와. 완전 색달라. 튀김이 골뱅이 무침 같아요. 깔끔한 매콤한 그런 맛입니다. 네, 오늘 요리 꼬막 비빔국수의 주인공 꼬막입니다. 네, 제가 살만 가지고 이렇게 껍질을 반을 제거를 해놨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스를 만드는데 특별한 재료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귤. 겨울에 언제나 집안에 귤이 굴러다녀요. 그래서 이 귤을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이걸로 소스를 만들 거예요. 제가 원래 이 소스 같은 거는 오렌지 같은 걸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은데 오늘은 제가 이 집에서 굴러다니는 귤을 가지고 맛있는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빔국수니까 면을 삶아야 되잖아요. 면이 제일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면을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 붓고 귤 그리고 소면은 한 이 정도 이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딱 보면 알 것 같아요. 25에서 30g 2인분 정도 나옵니다. 소식하시는 분들 2인분 정도. 일단 물이 끓었죠? 그러면 이 소면을 넣습니다. 소면을 끓는 물에 중간에 센터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퍼트려주세요. 이제 한 방향으로 저어주시면서 좀 분리시켜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포가 올라오죠? 불을 확 줄여주세요. 그리고 시간은 2분 30초. 네, 좀 탄력이 있으면서도 조금 뭔가 쫄면 같은 식감을 원하신다 그러면 2분 정도 좋습니다. 불을 조금만 더 줄여줄게요. 이게 기포가 올라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막 이렇게 넘쳐나면 안 되니까. 네, 소면은 금방 익고 그렇게 세게 삶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저어주시고 놔두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면이 삶아졌으면요 곧바로 걸러내주세요. 네, 삶아진 면은 이렇게 걸러내신 다음에 차가운 물로 한 두세 번 정도 헹궈주시면 좋습니다. 자, 모든 소스 재료를 다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여기다. 자, 귤을 껍질을 이렇게 까세요. 블렌더에 넣습니다. 귤, 다진 마늘 한 큰술, 설탕 두 큰술, 고춧가루 세 큰술, 참깨 한 큰술, 간장 한 큰술, 그리고 식초 반 큰술, 소금 조금, 그리고 후추 조금. 자, 뚜껑 닫은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블렌더로 갈아줍니다. 네, 그 다음에 소스를 간장해주세요. 원래 이걸 같이 갈아주면 되게 좋은데 미원, 네, 제가 먹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넣겠습니다. 미원. 자, 미원 절대 안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미원을 넣어서 먹을래요. 네, 미원을 넣는 게 맛있어요. 이거 이게 진짜 하루 지나면 더 맛있어요. 소스가 좀 식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반 큰술 넣었으니까 한 반 큰술 더 넣으셔도 되고 한 큰술 더 넣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식초 별로 안 좋은다 그러면 이렇게 레몬 그냥 한 조각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근데 일단 이거는 이렇게 해서 냉장 보관을 하면 굉장히 맛있어요. 하루 정도 지나면 더 맛있습니다. 숙성이 되거든요, 이 맛이. 소스는 완성됐죠? 자, 깻잎은 반으로 썰어서 채썰기. 같이 채썰기. 자, 그릇에다가 일단은 이 샐러드 너무 많이 말고 이 정도만. 자, 깻잎 여기다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루꼴라를
여기다 담아줄게요. 알을 빼야 됩니다, 이게. 알. 알을 다 빼서 여기다 일단 넣을게요. 난 꼬막이 좀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한 40개 정도 됩니다, 40개. 자, 여기다가 단순하게 아까 만들었던 그 소스 잘 섞어주시고 뿌려주세요. 5큰 잘 섞어주세요. 오, 예. 자, 좀 간이 배기도록 여기 놔두고 면은 이렇게 지금 식혀놨는데 이거를 한번 찬물에다가 헹궈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철탈에 묶듯이 해가지고 여기다가 싹 일단 채워요. 면이 또 면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센터에 넣읍시다. 이렇게 센터 꼬막을 옆에다 쌓아주는 거예요. 꼬막이 주인공이니까 꼬막은 좀 멋있게 위안에다가 꼬막 위에. 오늘의 요리 꼬막 비빔국수 완성되었습니다. 역시 고추장을 안 넣으니까 색깔이 조금 깔끔하죠? 네, 먹어보겠습니다. 와, 완전 색달라. 뭔가 느낌이 골뱅이 무침 같아요. 좀 텁텁한 그런 골뱅이 무침 느낌이 아니고 되게 깔끔한 매콤한 무침? 그런 맛입니다. 면만 한번 먹어볼게요. 이 소스를 한번, 소스가 어느 정도인지. 근데 역시 간이 아주 적절해요. 지금 짜지도 않고 좀 싱겁지도 않고 아주 적절하면서 은은한 그런 간이 있고요. 그리고 맵기는 조금 매운 것 같아요. 또 이 그 꼬막이 되게 신선한 거라 또 그 꼬막의 은은한 향과 그리고 그 귤, 귤이 그 조금 그 오렌지보다는 특유의 그 단맛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네, 다음에 더욱더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